안녕하십니까, 화이트샷입니다. 돌돔이나 강당돔 낚시를 하다 보면 고기를 낚아서 꼭 이 꿰미를 사용하게 됩니다. 이렇게 스탠레스 스프링 꿰미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와이어 꿰미를 사용하기도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레스 꿰미를 사용할 때도 있고 와이어 꿰미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. 둘 중 이것은 이제 강당돔, 기본적인 강당돔이나 돌돔 뭐 6자 이하일 때는 그냥 가볍게 채우기도 하는데, 간혹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대물을 잡았다거나 6자 이상 그럴 경우에는 이 핀이 벌어진다든지 이 장식이 파손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병행해서 이 와이어 꿰미를 사용합니다. 오늘은 이 와이어 꿰미를 간단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2.5mm에서 3mm 되는 코팅, 스탠레스 코팅 와이어를 55cm 정도에서 커팅을 해줍니다. 그리고 피복을 고리가 만들어질 부분 약 한 7, 8cm 정도에서 벗겨줍니다. 양쪽을 똑같이. 그리고 선택한 와이어 두께에 맞는 슬리브를, 압착 슬리브를 꽂아서 고리를 만들어 넣어줍니다. 슬리브 집게나 벤치를 이용해서 압착을 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찝히게 됩니다. 다음 필요한 것은 전선 수축 튜브. 슬리브 자리에 스크러치나 부식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끼워줍니다. 한쪽은 집어넣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양쪽 고리가 형성될 부분에 끼워줘야 되니까 두 개를 먼저 넣어줍니다. 그 다음은 슬리브. 고리 만들기. 기존에 파는 것을 사서 써도 되지만 직접 만들면 간단하기 때문에 믿음도 가고, 이것은 또 소모품이니까 바다에 쓸리고 이러다 보면 자주 시즌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직접 저 같은 경우는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. 슬리브를 압착을 한 후에는 수축 튜브. 열 수축. 이것을 해주면 고기를 아가미 쪽에 넣을 때 상처도 안 나고 부식 방지도 되고, 반대편에도 수축. 이렇게 되면 간단히 완성이 됩니다. 완성이 되고 나면 퀵링크 비너에 이렇게 걸어서 락킹. 이렇게 되면 와이어 꿰미, 돌돔 강당돔 와이어 꿰미가 튼튼하게 완성돼서 한 시즌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. 돌돔 강당돔 낚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꿰미를 입술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, 아가미에 넣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잘 몰랐을 때도 있었습니다.
하나둘씩 만들고 습득하고 하는 것 또한 레저고 그 낚시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.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, 이 부분에 넣으면 좋고 또 이럴 때는 이 와이어게임이면 좋겠다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둘 공유하는 것 또한 그 낚시의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. 항상 대물 만쿨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화이트샷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